폭스바겐이 최근 중국산 전기차 공세에 자국 공장의 문을 닫겠다는 방침을 밝혔죠. 이렇게 유럽을 뒤흔든 중국 전기차가 우리나라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반세기 자동차형 IM 전기차 임부단입니다. MC 뉴스 최근에 세계 2위 자동차 그룹인 폭스바겐 경영난 관련 자국 내 공장 폐쇄의 주 원인이 중국 저가 전기차 공세에 자국 내 공장 폐쇄 구조조정이죠. 그러니까 이 유럽의 중국 전기차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국내 자동차 기업들이 유럽 내 판매하는 차량 대수를 전년도 2018년부터 23년도까지 합산해도 43만 대지만 중국 전기차가 주도죠. 전기차들 판매량이 68만 대입니다. 전기차는 중국이 일찍 시작을 했고요. 내년에 우리에게도 익숙한 차죠. 저희들이 많이 소개 홍보하고 있는 지리 자동차, 벤츠, 월보, 폴스타, 대주주 지리 자동차가 저희들 세아 SEA로 소개했지만 월보의 상위 그레이드, 한 격이 높은 프리미엄 전기차 지커 X가 이미 평택항에 입항이 됐죠. 인증 준비고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에 승용이 프리미엄급 전기차가 국내 공세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크는 익히 1030km까지 운행하는 명실공히 전기차 중에 가장 프리미엄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현대 아이오닉 5를 3배 이상 판매량을 앞서가고 있는 비야디 아토3 약 일본 내 하나 10% 가격대가 저렴하지만 판매량은 압도적이죠. 자, BID가 또 내년에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에 승용을 소개하게 됩니다. 자, 중국 저희가 소개했던 가성비, 가격 대비, 보유가치들, 그리고 유지비용 경제성들 설명 많이 드렸는데요. 자, 다용도 전기밴 올해 저가 차량들로 먼저 시장에 소개하고 있는 세아 SEA 전기밴 일반과세 사업자님, 전국 평균 1,400만원대 구입하실 수 있는 스팟 한시적 혜택, 국내에서 가장 저렴하게 만날 수 있는 전기 자동차, 전기 밴 차량이 되고요. 그리고 선등록 ET 전기 밴 2인승이 약 7대 지금 선등록 차량이고요. 400만원 초기 비용에 11월에서 12월까지 위에 구입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ET 전기 밴 1,350만원 전국 구입가격이 동일합니다. 먼저 선 등록되어 있는 신차급 차량이고요. 문의 주시면은 이 두 전기밴 그리고 국내 대창 로터스가 생산하는 전국 일반과세 사업자님 부가세 환급시 평균 1,200만원에 구입하실 수 있는 전기 픽업트럭 다니고 시 트럭 이 세 차종 대한민국의 가장 가격 대비 보유가치가 있고 유지비용 경제성을 자랑하고 있는 가장 저렴한 삼총사 자, 구입 적기입니다. 구입 적기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가격으로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구입 적기 문의 주시면 성실껏 안내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4반세기 자동차 영업 IM 전기차 전기차 충전기 영업 윤부장입니다. 자동차 영업 IM 전기차 전기차 충전기 영업 윤부장입니다.